신짜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 지금 편집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마 거의 통으로 나가고 자막도 못 넣을 것 같아서 살짝 루즈하겠지만은 그래도 참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을 넘어서 제가 감사 인사도 마저 영상으로 못했는데 6,000명도 넘었고요. 곧 7,000명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여행 온 김에 지금 다른 영상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감사 인사 좀 드릴까 하고 몇 가지 그 반복되는 질문들이랑 제가 왜 유튜브에서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더워라. 여기 진짜 더워요. 일단은 그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왜 그렇게 웃냐? 기분 나쁘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원래 그렇게 웃었는데, 제가 그렇게 웃는다는 거를 유튜브를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웃었나? 나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웃을 때는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는데, 이게 영상에서 나 혼자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매력 포인트다라고 해주시는데, 가끔은 영상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웃어서 너무 거슬린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또, 이렇게 왜 웃었냐면, 뭐 비웃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웃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몇 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요. 이게 완전 혼자서 원맨쇼 하는 거잖아요. 모노드라마 찍듯이. 근데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쭉 빼면은 심심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 농담도 던지고 막 자문자답도 하고 하는데 그러는 게 굉장히 멋쩍어요, 지금도. 그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은 막 말하고 나서 너무 멋쩍어가지고 그방 안에 저 혼자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막 조용하니까 누가 막 하하 웃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그게 너무 멋쩍어서 웃는 것도 있고 가끔은 아 여기는 웃는 타이밍이다 아, 이 농담은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도 너무 웃겨서 웃는데 이제 그런 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웃음소리는 제가 최대한 그 고치고 편집을 할때 가능한 많은 좀 도려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리면은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첨삭을 하면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단 이미 그렇게 녹화를 해버리면은 다시 녹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있는 그 장면을 드러내면 문맥이 이상해져가지고 못 드러내는 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나?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 말미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의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근래 굉장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 의견을 말하는 영상을 몇개 올리고 나서 그 구독자가 살짝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증가는 계속했는데 이게 구독자 증가수랑 감소수가 있는데 그 감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견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은 갑자기 감소가 확 늘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유, 나는 뭐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리면은 구독자가 확실히 좀 빠지고요. 지난번에 뭐 니콘이 경쟁에서 이길 것 같다 그 영상이랑 그리고 그 초상권 관련된 영상도 그렇고 그런 영상을 올리면은 그게 정보라기보다는 저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런 걸 올리면은 구독자 수가 빠지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영상을 올리냐. 가끔 그게 저의 다른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올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1인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송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 능력도 사실 없고, 제가 어떤 거를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부분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고, 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서 어차피 한번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반박을 당하지 않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거슬려 하지 않을 만한 방송을 한다면은, 그것도 물론 가능하고,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상당히, 뭐랄까, 좀, 의미가 없는 방송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없고, 약간, 뭐랄까, 영혼이 없는 그런 채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 유튜브는 어쨌든 개인 방송이고, 제 1인 방송이잖아요. 물론 유튜브에서 1인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서 방송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직은 유튜브가 그래도 1인 방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1인 방송 특징 자체가 각자 개인이 다양한 의견들을 게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을 해도 그게 어떤 진리나 어떤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N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그중 N분의 1로서 존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뭐 적대시한다거나 부정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이게 사실 의견은 다양할수록 좋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더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뭐 불법 행위를 뭐 방조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물론 그 선이 어디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지나친 선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의 생각은 다양한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존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유튜브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해야지 좀 더 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이 생기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이 있지만 저랑 반대되는 분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댓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남기시거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뭐랄까 아쉬운 점이랄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본인과 의견이 엄청나게 일치를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다 일치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런데 그중에서 뭐 한 80 이상 일치하지 않으면은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랑 굉장히 의견이 다르신 분들하고도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캐논이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주변에 있는 작가분들 중에서도 캐논을 제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캐논을 뭐 짱이다, 뭐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캐논이 넘버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적대시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취향이 완전 극과 극이지만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거든요. 그게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동의한다는 거랑 다른 말인 것 같아요. 남의 의견에 진정으로 어떤 존중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 굳이 상대방의 의견을 꺾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너랑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우린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너의 자유를 내가 지켜야 한다. 뭐 대충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나랑 반대되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나랑 반대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지켜는 게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다. 이렇게 누가 말한 거였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많은 부분 공감이 되지만 뭐 소수 한 두세 개 정도, 10개 중에 두세 개가 차이가 난다고 제가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보시는 시청자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반박을 하시거나 댓글로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반격을 하는 자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좀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저랑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저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저한테는 소중한 자산이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어떤 정보가 제 영상에 댓글로 남아있으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제 채널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심각한 얘기인데 파리가 그 유튜브에서 제가 1인 방송하는 의미 자체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그거 사람마다 의미를 두는 데는 다르겠지만은 저도 정보 콘텐츠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때때로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콘텐츠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금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늘 제 그 영상을, 제 콘텐츠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물론 감사드리고 또 찬성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남겨주시는 댓글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야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개인 방송이 저 혼자 벽 보고 떠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은 비록 혼자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에 보고 떠들지만은 이걸 누군가 봐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공감해주고 아니면 누군가가 반박을 해주고 거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의미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저의 긴 뻘소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까만